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히브리서 7장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의 제사장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의 제사장 별로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레위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차이를 알아야지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그냥 읽을 때뿐이지 왜 제사장이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덮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7장의 멜기세덱의 제사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7장 전체 를다 다룰 정도로 많이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에 대한 상당한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 제사장 제도는 많이 들어봐서 압니다. 레위 제사장으로 에 따른 제사장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 제도입니다.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 하면서 우리가 모두 제사장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레위 제사장, 레위 제도를 따른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거는 구약으로 돌아가는 이미 폐하해진 제사장 제도를 우리는 되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음적입니다.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입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자체가 레위에서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레위 족속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쳤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7장 8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취하여 멜기세덱에 바칩니다. 그러면 또 10장에 보면 아니 9장에 보면 9절에 보면 7장 9절에 보면 레위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수 있나니 또 10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바칠 때 레위도 바친 것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 즉 레위 족속의 그 제사장 제도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12절에 보면 제사 직분이 변한 지 번역한 지 율법도 반지 변역하는 이게 제사장 제도가 변역됐다는 얘기입니다. 레위에서 멜기세덱으로 변역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레위의 판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신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분명히 히브리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이어받은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은 게 아닙니다.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았습니다. 멜기세덱은 전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레위와는 전혀 다른 제사장 제도입니다. 그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 우리는 제사장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레위 제사장 제도 하에서는 대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이 있습니다. 일반 백성을 평신도라고 그러죠. 근데 멜기세덱의 제사장 제도 하에서는 대제사장인 예수님과 나머지 예수님의 그 지체가 되는 모든 성도들, 거기에는 목사, 신부님, 장로님 다 포함됩니다. 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나머지는 모두 다 제사장입니다. 신부님이나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라 똑같은 제사장입니다. 무슨 신부님이면 목사님이 무슨 특별한 제사장이고 우리는 그 밑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똑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신부님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게 아니라 그 이전에 멜기세덱에 의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됐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로서 제사장이 된이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멜기세덱의 제사장 제도 하에서는. 근데 지금 엉뚱하게 레위 계통의 제사장에 우리는 그 폐하해진 레위 계통의 제사자를 낭을 그 꼰따 가지고 뭐 신부는 뭐 사제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평신도라고 이런 엉뚱한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제사장입니다. 신부님이나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사장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을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되었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로서 다 제사장이 된 겁니다. 이것이 만인 제사장 제도의 그 근거가 되는 것, 뿌리가 되는 거지. 이걸 이해해야지 그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그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의 2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이 제사장 제도를 이해해야지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우리는 그 내용을 알 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제사장은 저기 성전에서 제사드리다가 말하자면은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다 옷에 방울이 달렸어요. 방울이 달렸다. 제사장이 그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릴 때 계속 움직여요. 그런데 방울이 죽으면은 방울이 소리가 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 죽었구나 하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이제 갔다가 장사 지내요. 이 정도로 제사장은 거룩함이 이게 첫째로 요구되는 엄청나게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모든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목사님이나 신부님만 제사장이란다면 목사님만 신부님만 거룩하게 살고 우리는 그냥 뭐좀 희미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 모든 만인 제사장이 근거가 되는 멜기세덱의 제사장 제도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 제사장 직분이 를 갖고 있으면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상당히 그 중요한 그 뿌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맞으면 초대교회 이후,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죽은 이후, 대개 70년 이후가 되겠죠. AD 70년 이후. 줄기차게 멜기세덱의 제사장 제도를 공격한 것을 교회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성공을 거둬가지고 제도적인 교회 하에서는 뭐 멜기세덱의 제사장 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레위 제사장 제도에 의해서 그 근거를 두고 평신도 뭐 그다음에 사제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반복음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 제도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의 완전히 별다른 제사장을 일으켰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고, 레위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되신 게 아닙니다. 그건 폐하해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지체가 되는 제사장이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